오늘 드로잉 테스트를 할 거예요. 큰일 났다. 그림 배워본 적도 없고. 저희 30초 가볼까요? 팔은 뚝뚝 떨어져 있고. 아니 30초인데 이렇게 그리면 어떡해요. 자, 크로키는 끝났고요. 인기들의 얼굴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어떡하지? 오늘 드로잉 테스트를 할 거예요. 2D 모션 그래픽 드로잉이 기반이 됩니다. 기본적인 형태가.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테스트를 할 거거든요.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구나. 연필을 놓은 지 꽤 오래돼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그림 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미대생인데. 큰일 났다. 그림 배워본 적도 없고.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 그린 사람이 어딨어요, 맞죠? 우리 크로키라는 걸 할 겁니다. 오브젝트나 인물을 많이 합니다. 인체에 대한 포즈나 형태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 선으로 그려내는 걸 크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이 펴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잴 겁니다. 15초, 30초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요. 세 번을 그리고. 왜냐? 30초를 한 번씩 그리다 보면 어디가 중요한지 알게 되겠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을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저희 30초 가볼까요? 30초입니다. 30초. 20초 남았습니다. 8초. 5초 남았어요. 멈춰요. 아니 30초인데 이렇게 그리면 어떡해요. 잘했어요. 중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크로키는요 이렇게 지금 뼈를 잡을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셔야 되거든요. 다시 그려볼게요. 다음 장 1분 그릴 겁니다. 시작. 빨리 그냥 한 번에 그려요. 한 번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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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30초 남았어요. 30초. 15초 남았습니다. 끝. 멈춰주세요. 오랜만에 하니까 어때요? 병구님? 힘들어요.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3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은 약간 웹툰에 나오는 느낌 같아요. 이번에는 3분 동안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얼굴, 몸 먼저 잡고 손이랑 그리고 눈, 코, 입 같은 것들은 디테일하게 그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저 2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1분. 자, 40초 남았어요. 20초. 빨리빨리 잡히지 않은 부분들 그려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어때요? 진짜 많이 그려보지 않은 티가 나요. 맞죠? 팔은 뚝뚝 떨어져 있고. 그래도 3분 정도 하니까 좀 할만했어요?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갇히는 것처럼 그리더니 결국에 형태가 나왔다. 맞죠? 시간을 더 들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속도가 되게 느리구나, 병구님이. 손이 느려요, 본인이? 네. 고민 같은 걸 많이 해요? 네. 형태감은 잘 잡았거든요. 지금이야 크로키를 우리가 빨리 그려보면서 어디가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제를 하게 되면은 시간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선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얼굴을 그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이거 뭐라고 해요? 잔선이죠, 잔선. 얼굴 잡을 때 한 번에 가야 돼,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다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왜 하냐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림 그릴 일이 무조건 생겨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뭐가 부족한지를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죠. 오, 지섭님은 잘한 것 같아요. 맞죠? 형태도 잘 나왔고 눈 같은 경우도 몸도 비율도 좋네요. 우리 하나만 더 해볼게요. 30초짜리입니다. 30초 가볼게요. 빨리빨리 가요. 그냥 형태를 빨리빨리 15초 남았어요. 오케이, 좋아. 손이 풀렸네. 5초 끝.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잘한 게 뭐냐면 형태를 빨리빨리 잡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그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태가 잘 나왔죠.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병구님! 시간을 좀 많이 들어야겠구나, 병구님은. 치마 입은 것도 그렸어. 저는 원래 못하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1분 갈게요. 1분입니다. 시작! 그렇죠, 맞아요. 병구님도 그렇게 빨리빨리 그냥 형태감을 잡아주세요. 그냥 빨리빨리. 자, 20초 남았습니다. 20초. 10초. 그만! 아까 졸라맨이었는데 엄청 좋아졌죠, 형태가. 확실하게 시간이 3분 들이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만족스러웠고 애니메이션과를 따왔는데 다른 분들보다 잘 그리지 못해서 속상했습니다. 사실 크로키를 지하철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서 있는 사람들이나 뒷모습 같은 것들을 그릴 때 크게 그리면 어려워요. 작게 그리면 오히려 더 빨리 잡을 수 있거든요. 잘했어요, 유림님. 그런 면에서는. 오, 잘했다. 좀 살이 좀 찌긴 했어요, 주인공이. 그런데 뭐 이 정도면은 형태를 잘 잡았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이에요. 3분 갑니다. 자, 시작할게요. 오, 로우님 좋아졌어. 우리 이거 매주 할 겁니다. 점점점 좋아지는 여러분들의 모습 분명히 볼 수 있을 겁니다. 1분 30초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전체 형태 먼저 잡아주세요. 머리카락 이런 거 나중에 그려요. 자, 50초 남았어요. 50초 많이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어요. 3분이 이렇게 빠를 수가, 맞죠? 자, 여기까지 볼까요, 한번? 오, 로우님 3분 정도 주니까 형태감이 나오네요. 오케이. 진짜 균형 진짜 잘 나왔다. 그림을 그려본 티가 나네. 예, 사람, 그렇죠. 아, 본인이 그린 거 사람. 해산물 같기도 하고. 잘 해가기 직전.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지우개 많이 쓰시던데, 맞죠? 네.
머리가 조금 약간 맞죠? 커진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오케이. 와, 지섭님도 되게 잘했어요. 오, 진짜 너무 형태 잘 잡았죠? 여자는 좀 많이 형태가 괜찮습니다. 그래도 오케이. 이런 게 기본기인데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일러스트레이터 키고 포토샵 키고 만든다? 안 돼요. 기본기를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크로키는 끝났고요. 동기들의 얼굴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관찰과 집중이 중요한 겁니다. 맞은편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고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뭐 알아서 해결하세요.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닌 걸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최대한 잘 그려야겠다. 어떡하지? 내 실력을 보여줄게. 자, 3분 줄 겁니다. 3분 시작. 1분 남았습니다. 1분. 이쁘게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잘생기게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이쁘고 안 잘생겨서. 자,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끝. 전체적으로 덩어리도 잘 잡았고요. 이런 묘사들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습니다. 아까 유림님은 너무 눈에 집중하시더라고요. 뭐 눈만 팝니까? 계속 눈만 그리시길래 왜 눈만 그리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관찰을 잘한 거죠. 저도 지금 보니까 눈만 보여요. 오케이. 더 잘했어요. 맞죠? 그 웹툰 주인공 같지 않아요? 약간 위에서 쳐다보는? 오, 잘했는데? 어때? 만족스럽나요, 병구님? 네. 관찰을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반경 나갑니다, 반경! 자, 3분 시작할게요. 얼굴 형태랑 눈, 코, 입의 위치를 먼저 덩어리를 잡아주시고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집중돼 보이는 거, 잘 보이는 부분들. 그냥 전체적인 형태만 조금 잘 잡아주시면 돼요. 확실히 다들 얼굴 그리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하네요. 자, 딱 1분 남았네요. 딱 1분! 오, 이런 센스가 또 있네. 아.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로우님이 한번 찢었거든요. 잘 그렸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스타일을 잘하는지는 스스로 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납니다. 약간 귀염귀염한 느낌이. 민서님은 딱 봐도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잘생겨질 뻔했는데. 우와. 지금 이거에 우화가 나옵니까 지금? 8주 지나면 아마 마지막 주에는 더 잘 그리겠죠, 여러분들도. 맞죠? 이번에는 사진 보고 따라 그려볼게요. 모작 한번 해볼게요. 모작. 이거 그려볼 겁니다, 이거. 저희 3분 주겠습니다. 3분 시작해볼게요. 오케이. 오,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은데, 로우님은? 그림 안 그려봤다 그랬잖아요. 네. 오케이, 자신감이 좀 붙었네.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고. 면채님도 전체적인 덩어리를. 그러면 아내를 표현하는 세부 묘사가 쉬워져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션 그래픽, 아트웍을 할 때에도 다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어떤 학원에서도 이런 그림을 시키는 곳은 없을걸요? 영상 학원에서. 1분 20초 남았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그렇지. 자, 1분 남았습니다. 자,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아니, 다들 좀 용기가 생겼나 봐요, 그리다 보니까. 자, 시간 10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끝! 로우님, 잘 그렸죠? 사실 마음에 드는 게 제가 아까 잔선 그리지 말라고 했는데 잔선이 아직도 많긴 해요. 그래도 공격적으로 이렇게 그려왔던 것들은 너무 좋아요. 변채님도 지우개를 쓰긴 했죠? 오, 그래도 거의 비슷해요. 다들 머리는 되게 잘했다. 지섭님 거 한번 볼까요, 우리? 잘 잡았죠, 형태. 잔선 쓰지 말고 이렇게 그려가시면 됩니다. 진선님도 잔선이 조금 많긴 했네요, 맞죠? 형태를 잡기가 어렵긴 했죠? 제가 저걸 그리기 전에 당연히 저도 이렇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스케치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걸 그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아트웍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드로잉은 필수라는 겁니다. 병구님은 아, 확실히 특징이 드러나네, 맞죠? 형태를 완벽하게 맞추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 개 그려봤죠? 뭐가 중요한지 알겠죠? 아, 전 너무 즐거웠어요. 아, 같이 재밌게 하다 보니까 손도 풀리고 대학생 때 생각도 나고 재미있었어요.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해온 드로잉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해올 기획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수업이죠. 우리가 왜 드로잉을 배워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드로잉과 아트웍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드로잉에서 아트웍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드로잉을 먼저 배우고 그 뒤에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아트웍으로 표현을 하는 거겠죠. 가장 첫 번째로 드로잉이 필요한 이유는요, 시각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글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선을 잡아당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관찰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물이나 인물을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서 정확한 형태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창의성이 늘어납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한 것을 바로 그려낼 수가 있어요. 6살, 7살 때 그림 그리면 뭐가 늘어난다고 해요? 창의성이 늘어난다고 하죠. 실제로 맞습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아트웍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그렸었죠? 이렇게 미리 잡아놓은 드로잉이 바탕이 되면은 움직임까지도 훨씬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드로잉에 필요한 요소, 이건 조금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자, 드로잉에 대한 팁을 조금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정면을 그리는 건 좋지 않아요. 반측면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왜?
덩어리감이 느껴져요. 부피감이. 두 번째는요, 뎁스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뎁스가 뭐예요? 깊이입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뎁스로 레이어가 많이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평면적인 느낌보다는 풍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기저면도 중요합니다. 그림 그릴 때 아래가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스모 선수나 씨름 선수가 경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체를 낮추죠. 그만큼 무게중심을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 그렇잖아요. 글자를 넣을 때도요, 위에는 적고 아래가 많은 게 좋아요. 자, 마지막은요, 밀도를요 끝까지 채워보는 겁니다. 그림을 그릴 때 한계까지 가봐야 돼요. 정말 끝까지 간 다음에 뭐예요? 덜어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본 사람만이 이 프레임을 꽉 채울 수가 있어요.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은 거기까지 아예 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로잉을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케치만 해. 색깔 하지 마세요. 형태만 잡아주고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트레이싱. 따라 그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태감을 잡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드로잉이라는 요소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기획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우리는요, 보통 아티스트와 디자이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생각할 때 공통점은요, 가난하다. 자, 이건 그냥 해본 소리겠죠. 아티스트는요, 내가 주체가 되고요. 디자이너는 상대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가 만드는 결과물은 내 마음대로. 근데 디자이너는요, 예술가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타겟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될지를 일단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티스트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겠죠. 어떠한 메시지도 없어요. 시각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이너는 뭐예요? 남들이 좋아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걸 만들어요. 광고 같은 영상들이겠죠. 모션 그래픽은요, 어느 정도 예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작가나 어떤 스튜디오만의 특색이라는 게 분명히 만들어져요. 아티스트와 디자이너의 어떻게 보면 경계에 있는 거겠죠. 하나의 자기만의 고유한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의 영역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대중의 영역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본인만의 색깔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스타일은 유지하되 어느 정도 상업적인 걸 가져가면은 충분히 취업을 할 때 유리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좋을지, 첫 번째는요, 캐릭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는요, 늘 환영하고요. 솔직히 어려워요. 아까 그 뚝딱거리는 거 누가 만들었죠? 유림님이었나요? 뚝딱 이렇게 갔잖아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죠. 다리까지 다 나오는 모션 그래픽까지 아니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앉아있거나 약간의 캐릭터는 있으면 좋겠어요. 강아지여도 되고요, 컵이어도 되고요, 사과 캐릭터여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만든 것, 열쇠 아트워크, 나침반, 이런 캐릭터, 오브젝트나 배경 같은 것 본인이 그려낸 걸로 만들면 이미 몇 단계 레벨 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션 그래픽 제작 과정을 러프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주제랑 카테고리 선정을 할 거고요. 스크립트라는 걸 적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될지 모션이 될지 글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뽑아낼 겁니다. 키워드를 바탕으로 뭐예요? 레퍼런스 수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로 갑니다. 키 비주얼을 제작할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애니매틱을 만들고 모션 제작해서 완성을 시킬 거예요. 러프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거죠. 8주 동안요, 제작할 때 마지막 팁은요, 짧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점짜리 퀄리티로 만드는 30초 영상보다요, 7점 퀄리티로 만드는 10초 모션 그래픽이 훨씬 쓸모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짧게 만들어 볼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GIF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아트웍이 우선입니다. 아트웍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가 아니라면요, 저는 움직임을 시키지 않을 거예요. 한 장에 디자인을 먼저 신경 쓴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 광고를 참고해서 만들 겁니다. TBCF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크립트 같은 거 참고를 해가지고요, 만들 겁니다. 오케이! 드로잉 과제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석고도형을 3장을 그릴 거고요. 두들 요소를요, 15개 이상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투시를 활용한 그린 것도 한 장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획 과제 드릴 겁니다. 8주 동안 제작할 주제를 선정할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들지를 글로 작성해주세요. 내가 글만 봐도 대충 그림이 연상이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까지 찾아오셔야 돼요. 요 정도의 아웃풋으로 만들어 오겠다라는 레퍼런스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기획 과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동코바님도 그렇고 공부하게 될 동기분들 모두 열정적이어서 많은 걸 배우고 갈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니까 빡세게 해야겠다. 사실 열정이 샘솟고 동기부여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내가 해야 될 게 조금 더 막중한 느낌이, 다른 분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편안했던 것 같고 재밌었어요. 저는 다른 동기분들 보니까 열정 넘치시고 쾌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좀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긴장도 했고,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다 같이 좀 친해진 것 같더라고요. 우리 8주까지 좀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정도? 기획 과제 조금씩 빨리 발표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엄청 걱정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떨렸어요. 저는 첫 번째로 발표하게 된 김민서라고 페이퍼 마리오라는 2.5D 저는 욕심부리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덜어내버리고요. 핀터레스트를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빛이 생각이 났고 빛을 생각하다 보니까 반딧불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반딧불을 생각하다가 또 밤하늘이랑 솔직히 명확하게 그려지진 않아요. 다른 주제를 바꿔야 되나?